가봤자 귀신밖에 없... 귀신 있겠지 뭐. 괜찮아 괜찮아, 안 가도 돼. 안 가도 게임 진행될걸? 자, 저희는 연필이나 깎읍시다. 핫!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앞으로 가야되나? 연필 꽂아야 되는데? 어? 우와, 아직도 수동으로 하다니. 아, 이 22세기에 요즘 이거 버튼 삥 누르면 꽝 하면서 이거 다 갈리던데. 아, 이거 손으로 직접 펴야 되다니. 이 정도면 연필이 다 깎였을 거야. 좋아, 깎인 연필 이거를 엿다가 써줍시다. 아, 21색인가요? 이게 여러 번 써줘야 돼요. 으차, 으차, 으차. 아휴, 힘들어. 자, 이것도 캡처해줍시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게 지금 태극기 쪽에 빨간 색깔이 있는 거죠? 아, 드래그하고 계속 문질문질하면 된다고? 아, 그걸 왜 이제 말해지, 씨. 이미 손가락 운동 다, 아, 괜찮아. 이걸로 살이 빠졌다면 난 만족해. 이 빨간 색깔이 뭐죠? 제가 여기서부터를 몰라요, 공략을. 이 빨간 색깔이 뭔 말이야? 이 빨간 색깔이 어딨다는 거죠? 저 태극 문양, 저거? 저게 뭐지? 일단 빨간 색깔 있는 책상은 여기고. 자, 이거겠죠? 어, 여기도 QR코드 있다. 코드 2. 교실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마치 내 기억 속의 일부분들을 그려놓은 것 같다. 그것도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쓰레기통에 있는 저 더러운 물에 내 손을 억지로 집어넣게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우유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그리고 교과서를 몰래 숨겨놓아 일부러 안 가져왔다며 고자질하는 유치한 장난을 쳤었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장난마저도 나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런 나를 보며 비웃고 조롱하던 그 악마와 같은 얼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들 웃는데 왜 너만 울상이냐는 그 말. 이런 떠올리기 싫은 것들과 마주해야 한다니, 여긴 지옥인 걸까? 매일같이 괴롭힘만 당해왔는데 난 왜 이런 곳에서 와 있는 걸까? 불쌍한 친구네요. 뭐지, 저 선풍기 왜 돌아가고 있지? 바람 부나? 바람 불어와. 이따 갑시다. 노래 부르지 말라고요? 야, 그래서 한 소절만 했잖아! 듣기 싫을 것! 치약 뚜껑을 덮지 않아서 치약에 굳어있다. 아니, 누가 치약 뚜껑을 안 덮은 거야? 아이씨. 라이터가 심하게 파손된 흔적이 보인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부서질 것 같다. 브로큰! 텅! 내리치면 망치에 세 뭉치가 빠져버렸다. 여러분들, 이거 추억의 물건 아닙니까? 똑딱이. 여러분들, 똑딱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똑딱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소 20대. 어, 많게는 30대다. 이거 진짜 똑딱이. 이거 진짜 추억의 물건. 이 친구들한테 똑딱이 이거, 이게 따끔하단 말이에요. 똑딱이 갖다 이제 똑딱 이러면서 탁 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의상하고 그랬거든요. 아, 옛날 추억 나네요. 깨진 자리에 빨간색 문양과 함께 희응이라는 자음이 쓰여있다. 그래, 이 빨간색 문양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저기 다이얼 힌트거든요? 희응?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저게 어디 있는 거지?
아, 왜 그래. 아, 어쩌자고. 와. 어, 여기도 QR코드 있네. 칠판을 꺼내면 시작. 빨간 손만. 조건은 아래에. 하얀 손 세 번 만지면 끝. 빨간 손 네 개 놓치면 끝. 아, 이거 어려운데. 이것도 약간 미니게임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을 계속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흰 색깔은 클릭하지 마시고요. 빨간 색깔이 네 개 나오면은 죽어요. 이게 초반에 쉽거든요? 후반 가면 점점 빨라져. 빨간 색깔은 클릭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야, 너무 빠르잖아! 이거, 에헤이! 이거 진짜 너무했다, 방금은, 진짜! 에이, 야, 이거는 좀. 아니야! 아. 개 같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죽었다, 난타한다. 개빡쳐, 개 같은 거, 씨. 아, 이거 깨야지만, 아까 그 비밀문도 힌트 얻어요. 이거 깨야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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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제 말할 것! 어. 뭐야. 이거 아까 그거에 대한 힌트가 아니네? 여기 어떤 거 밖에 없지? 이상하네. 이게 아까 그 힌트인가? 아닐 텐데. 일단, 희응이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희응. 희응 하나 얻었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얻는 거죠? 그러면? 희응은 하나 얻었는데? 이게 여기 비밀번호 아니에요? 일단 희응. 희응. 하나 희응에 맞춰놓고. 아이고, 아이고, 쏘리. 자, 희응에 맞춰놓고. 여러분들, 이거는 맞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봐봐요. 기억 아니죠? 그러면은 이응. 언젠간 돼요. 봤습니까? 뭐, 게임 제작자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못 깨겠는 건 어떡합니까?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 6. 손에 잡히는 건 핸드폰뿐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사용해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핸드폰으로 쓴 메시지들이 이곳 벽면이나 물건의 낙서와 같은 흔적으로 새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흔적을 남겨봤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없겠지.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흔적을 누군가가 꼭 볼 거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나의 첫 번째 흔적을 남긴다. 벽에 있는 낙서들을 유심히 살펴라. 벽에 있는 낙서? 청소부 아줌마한테 맞을 소리 하고 있네. 일단 이거 똑딱이로 이거 전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오싹한 느낌이 들어. 마치 이 공간과 금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역시 너도 느낄 수 있구나. 그래, 네 생각대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금고와 이어져 있어. 말하자면 이곳에 있는 모든 장치가 그 금고를 열기 위한 하나의 열쇠라는 거지. 그럼 설마 금고 안에 있는 게. 그래, 그 안에 내가 찾는 첫 번째 증거물들이 있어. 하지만 그 금고를 여는 건 쉽지 않을 테니 다른 물건들보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구나. 똑딱스! 똑딱스. 어. 안 되네. 자, 일단 이거 끼워주고. 어? 아닌가? 자, 이거 끼워주고 밀어주고.
똑딱스. 좋아요. 똑딱스. 똑딱스. 아하.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통해서 세계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아, 저것도 어려운데. 일단 저거의 비밀문을 얻어야 되는 건데. 어, 코드다. 이거 봤나? 코드 5. 근거를 보는 순간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것보다 나의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교실에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거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내 기억의 일부분이 지워졌다는 생각이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금고에 대한 나의 집착은 점점 커져갔고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금고를 열 방법이 없다. 이곳에서의 난 보고 느끼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내 손에 있는 이 핸드폰 뿐이다. 힌트는 없네요. 일단 아까 얻었던 힌트가 하나밖에 없네. 아, 일단 이게 3하고 가로쳐고 2, 3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분배 법칙 막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째 누르라는 거예요. 2의 세 번째를.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초콜릿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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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그러면 여기죠. 여기를 세 번째로 눌러라라는 뜻이래요. 네. 그니까 지금 세 번째 힌트를 얻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를 더 얻어야 되죠? 피? 어. 전혀 안 무서웠어. 핏자국. 아까도 핏자국이 있었나? 뭔가 핏자국이 생긴 듯한 느낌인데? 아저씨! 아니, 문을 열어봐! 아주 그냥, 야. 하나. 이거 여따 쓰는 거였나? 아, 여따 쓰고 아,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돌리.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이게 이것도 미니 게임이에요. 아, 자 이거는 제가 캡처를 안 하면 못 깨겠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이만큼 캡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책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책이라고 쓰는 거야. track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해골이죠?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빛. 네 번째 공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해골 여기죠. 여섯 번째 토. 자 침착하게. 자 여기 스탠드 여기 빛. 아 스탠드 스탠드. 아 빛이래. 자 그리고 여거 책. 자 뇌. 아 학교. 아 학 톱 학교. 이게 한 이쯤일 것 같은데. 네 공 떨었다. 자 열쇠 획득. 그리고 QR코드를 봅시다. 와 진짜 이렇게 잘하다니. 자 코드 8.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파악할 때쯤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 이 공간만 존재하는 걸까? 이곳이 정말로 내 기억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면 다른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질문들을 되뇌던 순간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되는 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복도 계단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향했다. 만약 내 생각대로 이 문이 다른 곳과 연결된 문이라면 아마 난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 있을 것이다.
하긴 여기가 자기가 원래 있던 공간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나 싫어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진짜 하지 마. 아, 세이브 할 거야.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어! 아! 아, 여기 하나가 있었구나. 아, 고마워요. 봄여우비님. 누나 고마워요. 야, 1만 찾으면 돼. 1이 뭘까? 1이 뭐지? 자, 잠깐만. 2, 3, 2. 2, 3, 2, 3, 2, 3. 2, 3, 2, 3, 2, 3. 자, 그리고 3. 세 번째, 두 번째 거. 그러면은 세 번째, 두 번째는 여기가 2. 그리고 반대였죠? 두 번째, 세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3. 아, 1이 어디지? 1은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비밀번호 하나를 모를 땐 찍으면 돼요. 언젠간 맞습니다. 자, 자, 언젠간 맞아요. 자, 순서는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죠.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만 하면 돼. 자, 1, 2, 3. 자, 아닙니다. 2, 3, 4. 아니죠. 3, 4, 5, 6. 자, 정말 쉽군요. 아, 이러면 되죠, 뭐. 미니어처 액자 획득했습니다. 증거물 일기장. 이게 증거물이구나. 이건 설마. 드디어 나 찾았군. 소문이 사실이었을 줄이야. 이제 내 말을 믿겠어? 증거물이 있다는 건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남은 증거물을 모두 찾는다면 말이지. 그런데 일기장 겉보기엔 오싹해 보이지만 뭔가 슬프고 안타까운 연민 같은 게 느껴져. 연민이래. 이 감정은 도대체 뭘까? 아우, 나 김정은인 줄 알았네. 어우. 그리고 이 일기장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곳에 숨겨놓은 거지? 연희가 죽은 게 정말 자살이 아니라는 건가? 생각해보니 난 연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니, 모른 척했다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은 그 일기장을 열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그건 여기에 있던 장치와는 다르게 다른 공간의 장치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다른 공간? 그렇다면 여기와 다 같은 곳이 또 있다는 거야? 그래, 그 일기장과 같은 증거물이 숨겨진 곳, 그곳에 가야 그 일기장을 열 수 있어. 즉, 이제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지. 그게 챕터2인가? 혹시 나와 같이 있던 친구들도 거기에 있는 거야? 글쎄, 가보면 알겠지. 그곳에 누가 널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곳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둠이 짙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많은 장치들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어둠에 먹히고 말 테니까. 그래? 알았어. 일단 미니 액처를 꽂아줍시다. 혹시 유튜버분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야, 누가 이런 거 뭐래? 아유, 취향 독특하네. 자, 갑시다. 취향 완전 독특하네. 삐릿!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어둠이 금방이라도 날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나 혼자 여기 내버려졌다는 것이다. 연희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혼자 되어버린 이 쓸쓸한 기분.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종이 뜯는 거 아닌가 봐요. 정말 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 어두운 터널 끝에 다다른 순간 뭔가 익숙한 기분. 그리고 또다시 그 어둠 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갔다. 컨티뉴. 자, 그렇게 어둠 아래 챕터 1은 클리어했습니다. 아마 그 어둠으로 빨려간 후에 그 일기장을 열 수 있는 단서를 얻는 게 아마 챕터 2겠죠. 챕터 2도 나오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이게 소금! 소금 뿌리 기! 소금 뿌리 기! 소금으로 가버려! 가깝다! 야, 왜 안 빠져! 왜 안 빠지는 거야?